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최고의 상권으로 불렸던 서울 이대 상권. 지금은 임대 문의가 붙여진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손님이 뚝 끊겼고 그나마 버텼던 자영업자들도 수년째 이어지는 고금리 속에 결국 가게를 내놓고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없다 보니 건물주들도 대출금 상환이 고민입니다. 신건물들 위주로 들어간 거지 구건물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주문 아시죠? 비어있어서 오랫동안 안 나오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이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5대 은행에서 한 달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1분기 1조 3천억 원이 넘어 지난해보다 37.4% 급증했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자나 개인병원 등 비교적 대출 금액이 큰 차주들 위주로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전체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대출금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인 연체율 상승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가 낮더라도 연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은 연체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가 또다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같은 지원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아 자영업자들은 홀로서기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